그러니까 위성이란 무엇인가? What moons are? 이게 정답이었고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내행성과 외행성을 이제 나눠서 얘기했었는데 얘네가 위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the number of moons planets have. 그래서 위성들이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위성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성의 유형이 아니라 위성의 개수를 말한 거니까 특히 개수 얘기 나오잖아. 70국에 80국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number가 정답.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이제 주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그러니까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달, 달은 둥근 형태인데 나머지는 이제 둥근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성의 모양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위치가 아니죠.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shapes.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요. 이 과학자들이 믿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위성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결국에는 위성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formed가 맞겠죠. formed.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 임시 위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임시 위성이라는 녀석이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밝혀져 있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더 확정적인 위성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래서 임시 위성의 미래. 그래서 임시적인이라는 의미의 provisiona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를 좀 말씀드리고 너무 빨리 끝났어. 일단 정규들 지난번에 25쪽까지 했었죠? 26, 27을 안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숙제로. 그렇죠? 그럼 26, 27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교제 26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풀고 그 다음에 역시나 또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워크북 지난번에 31쪽까지였죠? 잠깐만요. 31쪽이에요. 저기요. 9쪽. 9쪽까지 했었죠. 9쪽. 그러면 10쪽부터 10-11만 하면 되겠네. 10-11. 자, 워크북은 근데 제가 아까 낙지를 드렸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질문 체크 하시는데 얘는 채점까지 해오셔야 돼요. 낙지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닛 5 부분입니다. 유닛 5. 우리가 오늘 방금 제가 아까 드린 거 있죠? 구멍 프린트. 그래서 이거 구멍 분석하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채점까지 해오시는데 잠깐만요. 아까 저기 세영이가 이거 비파이저 사이즈로 좀 다시 뽑아달라 해갖고 다시 뽑아야 돼요 제가. 저기 뭐야 출력을 잘못해갖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드린 거 다시 다 앞에다 놔주세요. 지금 저기 윤서영이 앞에다가 놔주세요. 제가 이따가 걷어갈게요. 그리고 또 다시 뽑아요. 뽑아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오니까.